아, 이게 금주는 뭐 금주가 아니지. 한 2주, 3주 걸쳐서 받았던 질문들 한 번에 딱 모아서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좀 힘들긴 하네요, 생각외로. 자, 요 2, 3주 내로 받았던 질문 중에서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회로에는 물론 PCB로 모두 조립되는 부품들이 주로 있죠. 근데 간혹 설정 때문에 부품을 안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종용 저항들 안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NC, 낫 커넥트 혹은 DNP, Do not place. 뭐 회사에 따라서는 또 다른 표현 쓰는 데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보통 NC 혹은 DNP라고 적힌 부품들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이 부품은 부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 표현의 문제가 이렇게만 해버리면 도대체 어떤 부품인지 알기가 어렵겠죠. 특히 문제가 크기가 제일 중요한데, 크기나 모양,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회로 설계자가 마지막에 뭐 이게 수정하는 하는 분들이 반드시 표기는 해줘야 돼요. 최소한 크기나 모양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럼 얘가 값은 뭔지 몰라도 아, 2012 크기의 저항이구나라고는 알겠죠. 이건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가장 베스트는 붙이지는 않더라도 얘가 무슨 저항인지, 뭐 오차율은 어떤지, 이건 저항에 의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정보, 그러니까 자재에 대한 정보, 당연히 크기, 모양, 이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뭐 이거를 다시 부착할 일이 있을 때 어떤 부품을 사가지고 와야 되느냐, 회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베스트고요. 이거는 그냥 굿이고, 이거는 배드예요, 배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것만 표현하면 안 돼요. 간혹은 내가 설계한 회로가 아닌 경우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서 받은 회로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료를 수정해서 써야 되는 경우, 이렇게 배드로 표현된 경우가 사실은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럼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럴 때는 회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하거나 내가 추론을 해가지고 마지막 설계하는 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걸로 하겠다고. 뭐 원래 자료에 그런 게 표현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다행히 영음이면 다행이지만 영음도 아니야. 예를 들어 여기가 뭐 30.1K로 K옴이었어요. 원래 붙어야 되는 게. 근데 이런 게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블라인드 되어 있어 버리면 알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회로 그린 분이 이거를 자기가 임의로 이렇게 분석 추론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대. 이렇게 뭐 NC가 좋냐 DNP가 좋냐라고 하는데, 뭐 저는 부품적인 면에서는 DNP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플레이스, 배치하지 말라, 배치하다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NC는 왠지 와이어를 연결했다 연결 안 했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자, 요런 거 설계하시는 분이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표현된 것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 정보가 포함되도록, 값까지 모른다면 크기나 모양까지는 정의하도록 해가지고 이 회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유념하셔서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